국어를 못한다. 학습 부진이 있을 거다. 되게 하얗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아버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주현입니다. 유치원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었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부르고, 중국인이 어머니이신 친구한테는 중국 이렇게 부르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 교실에서 소외되는 느낌? 잘 지냈던 친구들이, 야, 너 인도네시아, 너 인도네시아라며,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도 될 게 그때는 상처도 됐던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다문화 가정이어서 힘든 건 너네 가족이 자처한 일이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을 하면 초등학생 때의 그런 단순한 놀림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부시던 날의 기억, 그래.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숨긴다고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의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해봤는데, 다들 너무 개의치 않아 하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왔던 두려움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상처를 꺼내기가 무섭게 다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교사로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유아기의 경험이 정말 인생에 통틀어서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달라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서 유치원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장래희망 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뭐 여전히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인식이 자리 잡아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니까